삼별이 이놈 자식! 어? 아버지! 너 이 삼별이 이놈 자식! 어? 아니,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어떻게 된 일이야? 어? 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?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? 아니 형! 아버지 왜 이러셔? 자식 진짜! 저, 너 나 좀 보자. 아니, 형 왜 어떻게 된 거야? 상민아, 내가 하는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라. 네가 그녀를 믿고 있는 그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 속으로 통했었다. 아니 형,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그녀의 모습은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자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그 녀석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다. 아니 형 무슨 소리야? 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진 않지만 형으로서 진실을 말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. 내 톡 까놓고 말해주겠다. 아니 형 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? 좀... 변정수 그녀는 트랜지스터다. 뭐? 다 알고 만난 거야? 아유 이 자식! 아니 형 왜 그래? 아니 형 너 그걸 알고도 만나? 야 아, 니들 왜 그러는 겨? 어? 아버지 이 자식 다 알고 있었대요! 뭐야? 아니야. 알고도 만난 겨? 아이고 저놈 자식 중에 진짜 아니야 아버지 조심하세요. 아버지 니들은 뭐한겨? 니들은 안 말리고 뭐한겨? 안 말리고 뭐한겨? 아버지 안 말리고 뭐야? 아버지 하고 나와요. 뭐한겨? 아니 야 그게 괜찮아? 미안하다 그게 나 때문에. 또 그 소리. 맞으면서 크는 거지 뭐. 상면아, 너 기억나니? 우리 중학교 때. 그래. 중학교 때도 너 이뻤었지. 다른 애들이 나보고 기집애 같다고 놀릴 때마다 우리 상면이가 내 편이 돼주곤 했는데. 내가 그랬나? 그때부터 쭉 내 진짜 친구는 너뿐이었어. 넌 내 유일한 진짜 친구야. 나 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. 우리 그냥 그전처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내 진짜 친구가 되어주겠니? 정수야. 그래줄 거지? 응? 도장. 약속해. 그럴 거지? 아, 참. 우리 또 가죠. 너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예쁜 애기 하나 나. 나는 나올 순 없지만 하나 이 병에서 꼭 키울 거야. 나중에 우리 애들 키워서 서로 결혼시킬까? 응? 정수야. 나 이제 가봐야 돼. 나 새로 일자를 얻었거든.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. 나중에 보자. 정수야!